어후.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네,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랩스파 라이브입니다. 어후. 예, 잠깐 소리가 좀 이중으로 녹화가 됐어요. 네, 지금 플래티넘을 향해서 열심히 좀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점수는 7000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도저히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니만큼 좀 더 애를 써야죠. 애를 써야죠, 어쩌겠어요. 네, 어서오세요, 푸른입니다. 자, 오늘도 일단 녹화를 해서 아마 유튜브로 넘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웬만하면 이번 주에 플래티넘을 좀 가보고 싶은데 뭐 제 맘대로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자, 어서오세요, 푸른입니다. 저게 어떤 상황일 때 뒤로 넘어가더라. 자, 거리를. 아, 이게. 자, 일단 여기서 백대시 한번 살짝. 아, 이래야 되는데, 다행히. 일단, 로딩은 계속 끌어놓고 있어요. 자, 들어왔죠?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다. 예,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계속 저기 대전을 하다 보니까 플래티넘 분들이 많이 매칭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그런 분들이 좀 자주 나오고, 그리고 뭐 지든 이기든 계속 좀 비빌 수 있다고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심 기분은 좀 좋았습니다. 어? 오프라인이 떠 있나요? 생방 돌리고 있는데? 뭐지? 저는 스위치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거든요? 자, 예, 저는 되고 있는데. 희한해. 칼이 있는데 혼자 칼이 진짜 많이 만나는가. 살짝 기다렸다가 안 뜨죠. 그러면은 기본기로 견제를 하면서 상황을. 아니요, 뭐 죄송할 거겠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살짝 그렇죠 넘어가서 다시 한번 더 드리킹을 넘어오고. 와, 예, 말씀하세요. 예, 어서요. 아, 저 중발 아니다. 어서 오십시오, 푸른입니다. 이거 두 번 잡았네. 세 번. 오. 아, 나 스턴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돼. 예. 오, 오다니. 자, 끝난 거죠, 이거 라운드 1. KO! 셋업에 사용하는 프레임 계산력. 그거, 제일 필요한 게 기상시 타이밍입니다. 상대방이 그니까 가령 앞잡기로 다운시켜 대우죠. 그러면 앞잡기에서 아이구야 우와 앞잡기에서 낙법을 쳤을 때 몇 프레임 만에 기상하는지 그거 맞춰서 셋업을 걸어요. 그니까 모든 동작이 이제 맞네. 그게 있잖아요, 그 발생 경지 그 행동 시간 있잖아요. 그 소비 시간이 미력이 갔을 텐데 가령 다운돼서 저 딜킹 하고 있어. 잠시만요. 두 번. 아, 죽었네. 가령 상대방이 다운되고 낙법을 쳐서 일어나는 시간까지 20초가 걸린다고 생각해보죠. 0.5초가 걸린다고 생각해보죠. 20초 너무 좀 길고. 0.5초 걸리면은 제가 약손으로 한번 내밀면은 0.1초가 걸리고 대쉬를 한번 하면 0.2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약손 한번 더 밀면은 0.1초 걸리니까 지금 0.4초죠. 그리고 0.2초짜리 기술을 한번 내밉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기상했을 때 내 기술이 걸쳐요. 그런 식으로 셋업을 짜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상하는 시간에 딱 맞도록
공격 행동을 이것저것 개선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발생 경직이 아니고 그거는 잡아야 돼요. 행동 시간. 아이고야, 이도 맞냐? 아, 격가드요. 이거 애매하게 저거 연속발 맞았어요. 자, 오다가리 가지고 점프해라. 아니면 열사파로도. 아, 늦었죠. 아, 열사파가 너무 빨랐어요. 원래 저거 열사파가 가드가 돼야 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아, 가드래 카운터가 터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점프해라. 안 하시네. 와, 하마터면은 하마터면 제가 빗자리 나서 또 촛불 사기를 그냥 쌩으로 날릴 뻔했습니다. 자, 잡습니다. 아이고야, 빠지고요. 와, 이거 위험했다. 그죠? 그죠? 아, 돼! 잠도 잡습니다. KO. 안녕하세요. 327, 327, 12, 12. 아, 저거 11이에요. 327이 발생 마지막하고 지속 1프레임째하고 겹치기 때문에 1프레임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생 3프레임째가 이미 지속 1프레임이라서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11, 11에서 22프레임. 대충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끝나고, 에이,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연승은 끊어놨죠. 실제로 있는 셋업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가상으로 설명드리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뭐가 있을까? 일단, 그, 가능하시면은 셋업 하나만 좀 뭐 검색 좀 해서 와주세요. 그런데 이거 셋업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 가령 기상에서 낙법했을 때 상대방이 다운됐습니다. 기상할 때까지 낙법하는 시간이 오피셜로 나와있는 데이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약간 좀 감으로 좀 때려 맞추는 식으로 돼서요. 결국은 아, 이 셋업으로 하니까 상대방이 맞더라. 셋업에 걸리더라. 아, 그래서 뭐지? 저 캐릭터에 다운되고 낙법 치여서 일어날 때까지 프레임이 몇 프레임이구나. 역으로 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기 울스파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 그 오피셜로 떠도는 정보는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막 연구하잖아요. 이런저런 셋업들. 거기서 이제 도출된 저기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이제 앞잡기 하면은 몇 프레임 뒤에 기상, 뒤잡기 하면 몇 프레임 뒤에 기상, 그런 게 다 있었거든요. 아, 맞다. 프레임표에도, 아니다. 알카디아에 나온 저기 공략본에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전부 다 계산을 했었습니다. 안전 점프도 다 그런 식으로 계산해요. 아니, 넘어갔는데. 어떻게 넘어가더라? 어떻게 하면 넘어간대? 아, 그래, 이런 식이다. 아, 내가 머리를 맞추는 거라 해야 되나. 아, 안전하진 않겠네. 그렇군요. 이게 결코 그게 안전한 셋업은 아니군요. 그게 문제네. 네, 만드는 것보다 있는 걸 잘 찾는 게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 이거 2판 끝나고요. 아까 그분인가? 그거 말씀 저기 보여드릴게요. 제가 칙칙이로 셋업 찾아놓은 거 몇 개 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시도를 했는지 그거 좀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퍼즐 조각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다운되고
기상할 때까지 그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그거는 정해져 있는 수치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의 여러 가지 프레임을 짜집기해서 거기다 맞춰 넣는 겁니다. 열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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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선파. 빠지고, 빠지고. 아이고야, 저거는 비중 손이었는데. 와, 걸리네, 딱. 와, 저 게일은 제가 의도한 게일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왜냐면 저는 게일을 못 쓰는 인간이니까요. 와, 이거 어디서 시야도 안 맥히네. 전파 절축. 빠지고 점프를 안 하네요. 열선파를 한번 써주세요. 그렇죠, 열선파는 한자 강성을 뽑습니다. 난리다 난리다. 아우야 진짜 씨. 어? 콤보가 삐싸게 났죠. 아, 드레이크도 삐싸게 났어요. 에헤. 네, 어서 오세요. 푸른입니다. 자, 7000은 다시 넘었다. 일단 나가서, 아, 왠지 점수는 좀 안타깝지만, 예, 저기 트레이닝 가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업. 처음에 칙칙이 발록이 발매가 됐을 때 얘가 콤보로 상대방을 잡아 잡수는 캐릭터는 아니고, 결국 어떻게든 셋업이나 프레임이나 이것저것 다 섞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좀 연구할 거리를 찾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 조건은 상대방이 다운되는 기술을 한번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낙법을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를 넣어봅니다. 다 넣어봐요. 이것저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그러다가 보면 딱 내가 썼던 기술에 상대방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후보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좀 세팅을 몇 가지 바꿀게요. 노멀 리커버리 바로 하는 거 낙법치는 거 하고요. 스턴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가드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웨이크업 요거 액션을 아마 3번이 제가 앉아 중손일 거예요. 그렇죠, 해놓죠. 일단 칙칙이 기술 중에 다운시키는 기술이, 근데 주먹 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운되고 기상할 때까지 몇 프레임 걸리는지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거 있으면은 프레임표 이용해서 충분히 좀 찾아보기 쉽습니다. 이거저거 조립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예,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립을 하는 거고. 자, 일단 이거라면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내밀어봐요. 지금 잽 3번 내밀었을 때 상대방이 맞았죠? 뭐 슬라드가 맞았죠, 카운터. 그러면은 잽 3번 말고 잽 2번에서 뭐 다른 거, 뭐 잽 1번에서 뭐 다른 거, 그런 식으로 하나씩 좀 바꿔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중발은 들어간 거고, 이거는 제가 이미 연구가 돼 있어서 아는 거고. 3프레임 기본기요? 3프레임 기본기로 설정해도 되고요. 그거는 뭐 꽤 원하신 나름이에요. 저는 3프레임 기본기는 이걸 1번이 그거거든요? 약승용이거든요? 뭐야, 잠시만. 네, 이런 식으로 다 슬러머는 대응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중에 그냥 예시 하나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게 지금 약바람 안 맞아요. 그렇다고
강? 아 여기 아닌데.